며칠 전에 훌륭한 교수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서 인사를 했죠. 이 더운 방학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나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교수회의를 하는데 내 자리가 맨 앞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 내 인생이 참 헛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문을 이룬 것도 없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것도 없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자들을 훌륭하게 길러내지도 못했고, 그래서 너무나 한심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년 남은 은퇴 기간, 남은 기간은 이렇게 살지 말자. 가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람을 키우자. 이렇게 결론을 얻고 나니 방학 중에도 바쁘고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의 없음을 진실로 깨달을 때그 사람에게는 할 일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독서계를 강타했던 업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1번 없다, 하나코는 없다,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압구정동에는 비상구가 없다, 인간은 별에 갈수 없다, 어디에도 설탕은 없다, 사랑은 없다, 등등 없다라는 제목만 붙이면 그 책이 불티가 난다. 왜 그럴까? 사회 심리학적 분석에 의하면 그 없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아주 와닿는다는 점. 없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왜 와닿느냐? 자기들의 마음을 없다는 말이 대변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다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느냐?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 뭔가 나는 있다고 믿었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다 보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럴 때 없다는 말은 그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대변해 줍니다. 또한 그 말은 허구의 껍질을 깨뜨리는 쾌감을 주며 진실 앞에 서는 용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말은 그렇다면 진정 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진정한 가치의 것이 뭐냐, 존재의 것이 뭐냐를 찾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처음 그 말한 사람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뭔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었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오해였습니다. 그 실망감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없다고 말하면서 정직한 현실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정말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향하여 그가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혼신을 다하여 남긴 작품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가장 폭넓게 아주 철저하게 그는 인생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헛되다. 왜 헛된가에 대하여 그는 해석을 합니다.
해 아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 수직성 결여된 수평성 속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하니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 해 아래 저의 삶, 하나님을 배제한 삶 속에는 궁극적인 가치가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그는 인생을 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도도 안 하고 어떻게 결론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인생을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위대한 질문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에요. 첫 번째 그의 인생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넌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는 세상을 요즘 말로 하라면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나라, 잘못된 풍습 다 개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는 왕 아닙니까? 지혜가 있고 젊음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다 뜯어고쳐서 새롭게 만들고 싶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어느새 자기는 늙어버렸습니다. 그걸 깨닫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D. 멜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젊을 때에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중년이 되어서 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년이 되어서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나를 바꾸는 일이며 그만큼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좀 더 이것을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을 뒤집어 퍼버리고 싶습니까? 다 개혁하고 싶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십시오. 내가 바뀌는 만큼만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을 개혁한다는 것입니까? 개혁 대상 1호가 바로 나 자신인데 내가 개혁 대상 1호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못 바꾸는 거다.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질문은 뭐냐 하면은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오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냐. 솔로몬의 질문은 새로운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뭐냐. 그래서 열심히 유행을 따라다니고 최첨단에 대하여 몰두했다. 그런 말이지요. 새로운 유행은 따라가보고 새로운 집 지어보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열망으로 그의 가슴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해보았는데 그 속에 새로움은 없더라는 거지요. 솔로몬의 입은 옷 유명한 거 아닙니까? 최첨단 아닙니까? 별거 아니더란 말이죠.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 굉장한 것 같지만 별게 아닙니다. 남자들의 넥타이. 요즘 뭐 어느 탤런트가 인기를 얻어서 넥타이를 굵게 맨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그런 넥타이를 쓴다고 하는데 남자들의 넥타이라는 게 별겁니까? 넓었다, 가늘어졌다 하는 거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들의 스커트가 경기에 민감하다지요? 그러나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밖에 없어요. 화장이라는 게 별겁니까? 지냈다가 열벗었다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유행 따라가다 보면 제정신 못 차립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새로움이 없는 것이에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철학도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생각해 놓은 것이지 요즘 사람들이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 생각한 다 우려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문제를 하고 지금 우리들이 새로운 문제에 부닥쳐도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옛날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문제입니다.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5천 년 전 사람들도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어 문제가 많다 그대로 써놓고 있습니다.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유레세이스는 없다. 다만 미메세이스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건 없다. 모방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착각입니다. 내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거지. 그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수없이 수없이 그 문제를 경험했던 문제였다. 아마 이것만 인정해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사를 보면 요즘에 종교의 문제, 이단의 문제들 다 들어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돌고 도는 거라고. 새로운 것을 추구했지만 어떻게 그 속에 샘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새 집을 짓고 새 가구를 들여오고 새 옷을 입고 사람을 바꿔봐도 거기에 새로움은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새 것에 대한 개념 바꿔야 되고 한 명이 바뀌면 새로워진다. 천만의 말씀. 그 생각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진정한 새로움이 없냐? 새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새로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움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말씀하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새로움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새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새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낙신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의 선포와 중생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밖에 진정한 새로움의 근원이 없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찰스 다윈, 그는 진화론자지요. 1833년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진화론을 발표합니다. 단세포 생물이 복합생물이 되고 고등생물이 되어서 인격체인 인간이 된다고 센세이셔널한 학설을 발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학설에 집중하지요. 그는 그렇게 발표해놓고 한 가지 과제를 떠안습니다. 내가 주장은 했는데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안 되면 이 학설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 되는 존재가 있을까 해서 원시 섬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한 중에 남양군도의 어느 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사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얼거벗고 소리치며 돌아다니는데 사람 잡아먹고 이건 짐승 됐다. 이게 이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고리쯤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연구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이 지금도 잘 있는가 궁금해서 다시 그 섬을 방문했는데 웬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섬에는 교회가 서 있었고 사람들은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었고 경건하고 문명화된 신앙인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 겉모습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알아보았더니만 존 리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섬에 와서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 땀과 피의 결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윈은 추억을 받고 돌아가서 런던 선교협회에 많은 재산을 기탁했습니다. 이론으로, 교육으로, 내 감정과 결심으로 새로워진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지는 것이옵시다. 이것이 없는 새로움의 추구는 헛된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뭔가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그때의 진정한 새로움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질문이 뭐냐? 11절인데 우리 함께 보십시다. 이런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다 기억함이 없으리라.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솔로몬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짧은 생을 살면서 영원한 것이 뭐냐? 역사에 오래 이름을 남기고 싶고 비석에 자기 이름을 세우고 싶고 그리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기억에 남고 싶어서.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늙어서 보니 아무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기억하는 일이 없더라는 것. 세워놓은 기석도 깨어져가고 그를 칭송하던 사람들도 욕하는 자로 변질되고 영원할 것 같은 인간도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갈망했는데 이 땅에는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분이 영원한 것을 찾아서 거기에 인생을 투자해야 인생이 후회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영원한 것이 뭔가를 찾았답니다. 여기 뒤져봤지만 영원한 것이 뭐라고 하는 말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도 영원하다. 요한일서 2장 17절이지. 아! 영원한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영원을 찾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 결론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보니 인생은 너무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진실한 답변을 얻지 못한 솔로몬의 상태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물이 피곤하더라. 만물이다.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괴로워지더라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피곤한가?
만물은 피곤하지 않아요. 만물을 바라보는 내가 피곤하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문제를 놓고 해답을 아무리 구해보아도 나오지 않자 생의 허무감이 물밀듯이 그에게 밀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피곤해지고 권태가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속에 만물의 피곤함이 있을까? 왜 인생이 허무해지는가? 근본적인 것을 대답해 드리지요.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게 가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외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에 내 삶을 던져 살아가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높고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을 하여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음속에는 허무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옵시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요. 미국의 밀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젊은 시절 여러 사람으로부터 인생에 대한 충고를 받았습니다. 밀, 너는 무슨 중한 인생, 무슨 귀중한 인생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저 뭐 제가 하고 있는 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금 놀기도 하고 애인도 있고 금요일 토요일은 화끈하게 놀고 일요일에는 교회도 갑니다.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아니다. 그러나 좀 더 진지해져야 한다. 귀중한 인생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영원히 지속될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있지? 글쎄요. 없는데요. 저는 저 자신을 섬길 뿐입니다. 저 자신에게 절을 하고 남들이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영원한 삶에 대해 말은 하지만 실제로 관심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얼마 후에 그는 남미로 여행을 갑니다. 이런 생각을 지워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서 여행을 하는데 여행 중에 선교사로 계시는 아버지 친구를 만나면서 아버지의 큰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서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 코파카바나 해변에 최고급 레스토랑 가장 높은 층에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영혼의 갈망과 인생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은 늙은 부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야. 지금까지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해서 이런 데서 휴가를 보내며 호강을 누리니 우리 인생은 고생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어. 그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습니다. 한평생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코파카바나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끼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방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보다는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이러한 것에 목말라 하는 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결심합니다. 부유함을 목표로 하는 사업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인생이 되겠다. 그는 그것이 자기 일생에서 가장
가장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앞에 있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적당히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느냐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간 이러한 삶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온전히 그분을 의뢰하며 인생을 그분께 걸고 그분의 철저한 도구가 될 것인가를, 그분의 인도와 그리고 지도를 받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라면 일어나서 손 털고 등을 돌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러한 확신이기까지는 내 인생을 인도하고 지도할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나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하여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거부한다면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나를 향하여 지고 계신 계획과 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돌아서서 나 혼자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싸워간지, 아니면 주님을 영접하고 내 생애를 위탁하고 살아가든지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 중간에서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에게는 제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헌신과 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와 없다 사이에서 싸우며 삽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 하고 즐기고 사랑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점에서 실제를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고백할 때 그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가장 위대한 인생의 예습서입니다.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없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있는 것이 무언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인생을 영원한 곳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꾸고 싶지만 하나도 못 바꿨습니다. 나도 안 바뀌었는데. 유행을 따라왔지만 거기에 새 것은 없었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지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새로움이 있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만큼만 세상은 변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변치 않은 영원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없다를 인정하시고 새로운 있음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의 몸부림으로 압니다. 세상을 다 바꾸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했지만 결과는 하나도 없었고 영원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새로움이 있고 영원함이 있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인생의 끝점에서 없다를 말하며 탄식하지 않도록 없음을 인정하고 진정 있는 것을 향하여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